안 먹고 내버려두면 금방 덧니나. 응? 그래서 동민이가 대단하네. 딴 애들 같으면 안 뽑히려고 도망다닐 텐데. 아빠가 창만이 아저씨한테 가서 뽑으랬냐? 아빠가 뽑으면 아프다고 아저씨한테 부탁하는 거래요. 그만큼 동민이가 이 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. 동민이, 아저씨가 제일 믿음직하지? 아. 우리 동민이 당당히 입 뽑는 거 동영상 찍어가지고 티한테 보내줘야지. 아, 그거 좋은 생각이십니다. 근데 이 형 뽑는 거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허락받고 뽑는 게 좋을걸? 왜? 나중에 허락 안 받았다고 다시 도로 박아놓으라 그러면 어떡해. 꼬집 꿈은 나중에 뭐 임플란트 대신 해주시.